안녕하세요. 아도맘입니다. 오늘은 2020년 11월 주식 매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 달에는 그 삼성전자 배당금이 입금이 됐고요. 그래서 삼성전자 배당금 받은 거하고 또제 용돈하고 모아서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를 했고요. 그리고 힐링 여행자님 그 조언을 받아서 미국 ETF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그 주식에 대해서 올 3월부터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, 또 제가 공부하는 거는 힐링 여행자님이라는 유튜버십니다.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고, 저희 작은 아이가 영어 학원을 그만뒀습니다.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. 그걸로 주식을 또 사기 시작했고요. 그 저희 큰아이, 작은아이도 다 증권 통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명절에 받은 돈이나 뭐 용돈들, 또 저희 큰아이 고3인데 알바를 하거든요. 본인이 원해서 하는데 그 알바한 돈으로 이제 주식을 조금씩 매수하기 시작했고, 아이들도 ETF에 또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들하고 너 공부 왜 해? 왜안 해? 이거 했어?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. 주식 몇 프로 올랐어? 아, 우리 다음 달에도 조금 더 사보자. 아니면 너가 몇 살이 됐을 때이 수익이 얼마큼 될 거야. 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이익이 날 거고, 더 많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너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그 값어치를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.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중요하고, 제가 아는 돈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.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 도박처럼 500만 원 투자했는데 2천만 원, 3천만 원, 1억을 벌기를 바라는 건 도박이지만, 500만 원으로 은행에 넣어두면 그냥 요즘은 제로금리라 500만 원, 뭐 거기 조금 이자 붙지만, 주식에 투자하면 500만 원이 520만 원도 될수 있고, 550만 원도 될수 있고,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식 수를 늘려가면서 한 주당 배당금을 1년에 4번이나 받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하고 또 남편과 하다 보면 너무나도 밝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,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게 될수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주식 초보라 힐링 여행자님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너무나도 추천드리고, 그분은 뭐 어디서 뒷광고를 받아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아니에요. 왜냐하면 돈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적은 돈 받으면서 할 필요도 없고, 또 본인께서도 직접 하시는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추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. 그래서 저도 자신감 있게 그분 영상을 추천해드리니까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. 힐링 여행자. 그러면 오늘도 애쓰셨고, 우리 한달 동안 또 열심히 살고, 다음 달 주식 매수하는 현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돈은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. 명품을 사기 위해서,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니죠. 파이팅!